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어제는 나치에 부역했던 93세 노인이 기소됐다고 독일 법원이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독일과 같은 전범 국가인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전했는지 지난 17일 기사 중 일부를 들어보실까요? Abe, the grandson of post-war Prime Minister Nobusuke Kishi, who was suspected of war crimes but never indicted, clearly thinks that Japan has paid its dues for its wartime aggression. He has indicated more overtly than ever that he wants to revise the post-war constitution, which says that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베, the grandson of post-war Prime Minister Nobusuke Kishi. 어떤 단어 앞에 post가 붙으면 뭐뭐 후란 뜻이 되죠. 대표적인 예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Post-war은 전쟁 후에, 즉 전후에란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후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손자인 아베. 기시노부스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Who was suspected of war crimes but never indicted? Suspect.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하다, 혐의를 두다란 뜻이죠. Suspect of 라고 하면 무엇무엇에 혐의를 두다란 뜻입니다. Indict. 기소하다 이고요. 그래서 전쟁 범죄의 혐의를 받았지만 전혀 단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여기까지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네요. Clearly thinks that Japan has paid its dues for its wartime aggression. Clearly thinks, 분명하게 생각한다. Dues는요, 회비 등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고요. Pay, 누구의 dues라고 하면 빚을 갚다. 대가를 치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Wartime은 전시겠죠? Aggression은 공격성인데 침략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Wartime Aggression, 전시 침략이 되겠죠? 일본이 전시 침략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전쟁 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단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전후의 총리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시 침략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시 노부스케는 잘 알려진 대로 A급 전범이죠. 2차 대전 중에 만주국의 산업부 차관과 총무청 차장을 지냈고요. 패전 후 A급 전범용의자로 복역을 했지만 1948년에 기소되지 않고 석방돼 정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결국 일본의 총리가 됐죠.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는 기시 노부스케 등에게 외국인 훈장을 수여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도 합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갈게요. He has indicated more overtly than ever.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란 뜻이죠. Overtly. overt가 명백한, 공공연한 이란 뜻이니까 여기 ly가 붙으면 부사로 명백히, 공공연하게가 되겠네요. more than ever. 여느 때보다도 더 란 뜻이죠. 그래서 그는 여느 때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더 명백하게 밝혔다. 다른 말로 하면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하게 밝혔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뭐라고 밝혔냐면 that He wants to revise the post-war constitution. Revise는 의견이나 계획 등을 수정하다란 뜻이죠. Constitution, 헌법인데 post-war constitution이라고 했네요. 전후 헌법? 전후 헌법이 뭔지 짐작이 되시나요?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를 말하겠네요. 이 헌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Which says that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renounce, 포기를 선언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renounce war, 전쟁 포기를 선언하다가 되겠네요. sovereign, 주권자, 군주,
혹은 독립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overeign right, right가 권리니까 주권 혹은 국가의 주권이니까 국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전쟁을 발동할 수 있는 국권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는, 다시 말해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는,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그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전후헌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뜻을 여느 때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밝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일본 헌법 구조는 일본이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육해공군 등 어떠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 구조는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이기도 했죠. 또 올해에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억할 표현 짚어볼게요. Pay 누구의 dues, 빚을 갚다,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었죠. I already paid my dues. I already paid my dues. 나는 이미 대가를 치렀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지문은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라디오 뉴스 잉글리시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be, the grandson of post-war Prime Minister Nobusuke Kishi, who was suspected of war crimes but never indicted, clearly thinks that Japan has paid its dues for its wartime aggression. He has indicated more overtly than ever that he wants to revise the post-war constitution, which says that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